역시 별표를 해주시고, 더비교급을 쓰는 거는, 이제,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 출판을 보시면, 요렇게 말이 나오면요. 딱 보고 동그라미를 여기다 하는 거예요. The more.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the more를 뭔가 이제 앞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 당신이 더 공부할수록, 이렇게 딱 들으세요. 예? 그런 다음에, 더비교급이라는 건 여기 더비교급을 한번 쓰고, 여기다가 또한번 더비교급을 써서,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말은, 일반적인 절로 바꾸면, 얘하고 얘가 비슷하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예. 네가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되는 거 둘이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as로 써도 돼요. 그래서 as you study more. 이렇게 됐던 거죠. 그렇지요? 근데 이제 더를 앞으로 빼서 the more you study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더비교급 딱 써야지 돼요. as를 쓰게 되면 여기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겠지만 the more로 시작하면 여기도 더비교급을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일단 됐죠? 자, 그러면 더 공부할수록 더 어때요? 우리 학생. 더 공부할수록. 자, 여러분도 다 생각해 보세요. 더 공부. 자, 그럼 그 위에다가 더 공부할수록 더 어떻다를 자기 얘기로 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5일째 한 2주 넘어 영어 공부한 거 있잖아요. 영어 공부를 더 하면 할수록 더 어떠한지. 자, 우리 씨. 더 공부할수록. 아직 생각 중이에요. 자, 소라 씨. 더 공부할수록. 아직 안 나왔어요? 이렇게 한참 생각해요. 더 그냥 툭 나오는 생각. 더 어렵다. 네. 더 공부할수록 또 다른 분. 그 앞에 우리 남학생. 아, 더 바쁘다. 그러니까 더 공부할수록 더 바쁘다. 그 뒤에 남학생, 더 공부할수록. 희망이 생긴다. 그러니까 더 희망이 생긴다. 그다음에 우리 여학생, 마지막. 더 명확해진다. 자,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모든 게 선명해지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은 선명해진 게 있는 거,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게 좋지. 이렇게, 선명해진 게 있잖아요. 선명해진 걸 챙기려고 해야지. 마치 만약에 열 문제를 풀었는데, 열 문제 중에, 공통영어 문제 중에 열 문제 풀어도 막네개 맞춰. 그러면은, 네개 맞추면 여섯 개 틀린 것 때문에 막 기분 나쁘기보다는, 그 여섯 개를 알게 되는 거 가지고 기분 좋아하는 게, 그게 맞죠, 여러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릴 때는 그렇게 하면은 애들 공부 절대 안 하지만 우리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개를 알게 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그러고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거는 당연한 얘기죠. 그것 가지고 화를 내면 공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조급증, 더 빨리 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걸 잘 컨트롤 하시길 바랬으면 잔소리를 했고. 자, 이제 이걸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는 이렇게 썼는데, 보시면 얘 말고는 지금 주어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맞죠? 우리가, 그렇지만 알아요. 뭐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가 어렵다. 바쁘다의 주어는? 누가 바빠요? 내가 바쁜 거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희망이 생긴다는 희망의 주어예요. 그 다음에 명확해진다의 주어는? 이제 공부가죠. 공부가 명확해진다. 모르던 것이라든지, 정확히 말하면 모르던 것이겠네요. 시 명확해진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명확해진다. 이렇게 서술어만 써요. 이게 한국어예요. 한국어는 이렇게 서술어 중심입니다. 근데 영어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주어가 있어야 돼. 항상 주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한국어와 영어의 정말 큰 심각한 문제예요. 영어는 항상 주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깨끗하니 그냥 툭 나온단 말이죠. 더 명확해지네. 그럼 알아들어줘요. 다들 사람들이 뭔지 알아요. 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차이를 이제 알기 전에는 되게 영어 문장을 제대로 만들기가 어려워요. 주어를 자꾸 빠뜨리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더라는 말이 누굴 수식하느냐 이거예요. 자, 더 공부할수록 더는 더 공부할수록 더 공부가 어렵다. 그럼 더는 누구를? 어렵다. 그다음에 더 내가 바쁘다. 그다음에 더가 생긴다? 희망이 더 생긴다예요? 아니면 더 많은 희망이 생긴다예요? 이것도 한국어 영어의 차이예요. 영어는 굉장히 명사 중심이에요. 그래서 저 문장을 보면 더 많은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더큰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희망이 자꾸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영어에서는 더큰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더 명확해진다. 더가 명확해라는 형용사 clear 이걸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예, 그럼 이제 만들어 볼게요. The more you study 한 다음에 더 공부가 어렵다는 일단 더 어렵다부터 해요. 그래서 더 difficult 하면 안 되고 더 more difficult. 그다음에 the study. 그다음에 is를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어려워진다니까. 알겠지요? 그다음에 더 바쁘다는 더 이제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바쁘다니까 더 more busy, busier. 그다음에 주어는 나고 내가 그래지니까 become을 쓰든지 get을 쓰든지. 자, 읽어볼게요. 소리 내시면 the more you study, the busier you get. 이렇게 된다고요. 그다음에 더 많은 희망이 생긴다 하면 the more hope, 그다음 you get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hope 다음에 품사 뭐가 나온 걸까요? 아, 죄송합니다. get 다음에 품사. get 다음에 없네. 없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더 많은 희망이라고 하는 무슨 사? 명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희망을 얻는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명확해진다. 그러면 명확하니 clear죠? 그러면은 더 clear what I 네, 이제 영어로 자연스럽게 말하면 the clearer what I the clearer the content is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내용이 더 선명해진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쓴 문장들을 보면 더가 이제 형용사 앞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더 busier 앞으로 끌고 가고 명사도 먼저 앞에서 딱딱 얘기해 주는 거죠. 더 어쩌구를. 그래서 앞부분에 세 단어로 쓰기도 하고 두 단어로 쓰기도 하고 세 단어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다음은 주어, 동사 이렇게 나열을 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더 많이 공부할수록은 the more you study였죠. 더 많이 먹을수록 해보세요. 더 많이 먹을수록. 아니, the more you study가 더 많이 공부할수록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수록 이러면은 the more you eat. 더 많이 잘수록 하면 the more you sleep.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를 더 많이 하면 그냥 더 more로 시작하고 형용사나 명사는 더 비교급 형용사, 더 비교급 명사 이런 것들을 앞에다가 쓴다고요. 자, 그럼 이제 책에 있는 걸 볼게요. 그 책에 제가 그 한국말 설명을 좀 어렵게 해가지고 설명 깨끗하게 했으면 그걸 읽었을 텐데 칠판에 이제 다른 예들을 여러분의 경험들을 가지고 만들어봤고 예문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The more부터. The more you study, the more information. 그러면 the more you study 하면 더 많이 네가 공부할수록
수록이라는 말 여기 붙여주셔야 돼요. 써있진 않지만. 알겠죠? 예. 에즈로 시작하면 에즈가 수록에 해당하는데 써있지 않지만 the more, the more 가지고 수록이라는 말을 붙여주시고, 그 다음에 the more information becomes stored. 여기까지만 해석해 주세요. 읽으시면. 더 많은 정보가 저장된다. 그 다음에 inter long term memory 하면 장기 기억에. 했지요? 야, 두 번째 또 동그라미 해보세요. 읽으시면. The faster I work, the more mistakes I make. 자, 이제 해석을 한국말로 딱 따박따박 해주세요. 자, 읽으시면. 더 빨리, 빠르게 내가 일할수록, 그 다음, 더 많은 실수를 내가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읽으면, The longer people have to wait, the more impatient they get. 자, 읽어보면, 더 오래 사람들이 기다려야 할수록, 더 많이 조급, impatient, 참을 수 없어 하는 거, 조급해진다. 자, get 다음에 무슨 사가 나온 거다? get 다음에 무슨 사? 형용사. 거기 어떤 형용사? impatient. 마지막. together 있군요. The better you run, the more fun it is. 더잘 네가 뛸수록 더 많은 재미가 있다. 맞죠? 공부를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재밌을 건데. 그렇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the bigger the elephant is, the more chance it has to survive. 그래서 코끼리가 더 클수록 코끼리가 더 많은 기회를 얘가 갖는다. 생존할. To survive는 chance를 수식해요. 생존할 기회.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도 후련치 않을 것 같아서 10개의 문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풀수록 더 많이 자신 있어진다. The more questions you solve, the more confident you get. 이렇게 되는 거죠. 들으셨어요? The more questions you solve, the more confident you get.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고자, The more you wash your jeans, the softer they feel. 자, 동그라미 두개 해보십시오. 자, 주어 앞까지를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그라미는 the more,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는 the softer. 그래서 더 많이 당신이 빨수록 청바지를 더 부드러운 느낌이다. 자, softer 밑줄 긋고 품사. 예, 형용사 맞죠? 누구를 수식하는? feel을 수식하는? day를 수식하는. 자, 그럼 feel은 무슨 동사? 연결 동사. 기호는 어떻게? equal 땡땡. 자, 그러면 3번. The more popular the restaurant became, the more crowded it got. 자, 첫 번째 동그라미. The more popular. 두 번째 동그라미. The more crowded. 다음. The more he thought about it, the more upset he become. 자, 첫 번째 동그라미. The more. 더 많이 그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 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The more upset. 덜 받아졌다. 이렇게 가겠죠? 다음. The more money I have, the happier I am. 자, 첫 번째 동그라미. The more money. 그 다음, the happier. 뭐 그런 식이에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집에서 복습해보면 잘 소화할 수 있겠죠? 예. 자, 이제 뒤로 가서 전치사장으로 가겠습니다. 와, 진짜 많이 했네요. 인트로덕션 하고 쉬려고요. 맨 위에 챕터 8 보시면 전치사의 장소, 방향, 개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치사 밑줄 긋고 예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 위에 있는 제목에 전치사라는 말 밑에다가 예를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전치사 하면 생각난 단어들.
자, 불러주십시오. 큰 소리로. 예, 인. 자, 초등학생처럼 한번 불러보세요. 큰 소리로. 또, 인. 온, 또. 에, 또. 바이. 다음, 또. from, 또. about, 저. 다음에. 그다음. as. 좋네요. 그다음에. with. 그다음에. but. but이 전치사일 때가 있긴 있어요. 예, 그렇지만 등이접수사로 주로 쓰이니까 이건 좀 별도. 그 다음에 또 after, 예, 전치사로 쓰죠. after 다음에 명사 쓰죠. 또 to, 또 of, 그 다음에 for, after 나왔으니 before, 예, 그 다음에 about 나왔으니 around, 그 다음에 with 나왔으니 against.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 without하고 against하고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against 나왔으니. through. 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뭐 나왔으니 뭐. 그러면 across라든지 또 along 이런 말들, over 나왔으니 above. 자, 그러면 좀꽤 썼는데, 뭐 나왔으니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했잖아요. 관련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인하고 제일 관련 있는 거. in on it 세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in on it의 차이. 자, 이렇게 되는 건 in이다. 그다음 이렇게 되는 건 at. 이건 at. 손톱으로 꽉 찔러서 아야. 이렇게 되는 건 at. 그다음 이런 게 on.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붙었다가 따라 떨어지는 게 off며 of. 그래서 on이 나오면 on의 반대말이 on and off 할때 of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y는 옆이고 from은 떨어지는 거고 around는 주변인데 about은 뭐가 있으면 여기저기 너저분하게 이렇게 주변이고 around는 뱅그르 하는 주변이고 as는 손가락 두 개, 그러니까 공간 개념이라기보단 둔과 비슷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with라는 거는 수화로 하면은 이렇게 둘이 붙어 있는데, 둘이 붙어서, 뭐 사이가 좋은지 싸우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붙어 있는 것. 근데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 얘는 혼자 있으니까 가가지고 탕!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전치사. against. 그래서 이것도 붙는 거고, 이것도 붙는 거지만 확실히 싸우는 건 against다. 그다음에 부딪혔다가 얘를 뚫어. 그러면 through. 이렇다. 그다음에 선이 있는데, 이 선을 타고 훅 가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면 across라는 말이다. 요건 on. 이렇게 하면 over. 이렇게 해서 훅 위에 떠 있으면 above. 다시 이거는 on. 다음 이렇게 하면 over. 이렇게 하면 above. 이렇다. 그다음에 생각하고 바라본다. for. 그다음에 그리로 결국 간다. to. 거기서 떨어져 나온다. 갔다가 떨어져 나온다. from.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한 것들을 다 몸으로 이렇게 수화로 표현할 때 굉장히 공간감이 뚜렷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간감 중에서 이렇게 된 거는 온이다 할 때는 그냥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투를 그리려면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과정이 투죠. 여기서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는 동사하고는 투를 쓴다, 온을 쓴다. 움직인다, 간다, 온다 이런 동사 다음에는 투를 쓰고 놓는다 이러면 전치사 온을 써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큰 차이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전치사의 장소 방향 개념 이렇게 쓴 겁니다. 장소란 놓여 있는 거, 방향이란 움직이는 거. 그리고는 그걸 내 시간이나 추상적인 것에 계속 확장화시키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예. 그래서 제가 전치사를 이렇게 수화로 자꾸 하니까 제가 수화를 아는 그 다른 수화도 알 거라는 오해를 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기까지밖에 몰라요. 수화를 원래 아는 게 아니라 전치사하고 필요한 동사만 배운 거예요. 예를 들면 동사 중에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게 run이란 동사가 우리 학생이 run에 대해서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run? run이 달리다인데 왜 출마하다 할 때도 run 쓰고 말이야. 광고 낼 때도 run이라 그러고 국기 개양할 때도 run 한다 그러고 회사 운영하는 것도 run이라 그러고 막그 별데다 다 run이란 동사를 쓰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뭐 특히 뭐 국기 개양하다에 런을 쓴다 막 이럴 때 진짜
막 열받고 뭐또막 눈물이 뺨을 타고 뭐 이럴 때도 런이라 그러고 머리카락이 손가락으로 훅 이것도 런이라 그러고 뭐 별걸 다 런이라 그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런의 핵심이 뭐냐? 수화로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손을 이렇게 예 하나는 자기 쪽을 보고 하나는 밖을 보게 한 다음에 엮어요 둘을. 그런 다음에 자기 쪽에 가까이 놔뒀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꼬물꼬물꼬물 하면서 일단 이렇게 그러면 핵심은 꼬물꼬물꼬물꼬물 타고 나간다. 흘러간다. 흘러간다. 출마하는 것도 꼬물꼬물 그걸 향해 가는 거고, 국기계양대 국기가 꼬물꼬물 올라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꼬물꼬물 가게 하는 거고, 광고도 한번 내는 건 런이라고 안 하고, 오늘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그러니까 런의 핵심이 플로우구나.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만 몇개 필요한 것만 아는 거지, 다른 건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전치사를 보고는 그다음에 또 뭔가를 외워두면 참 좋은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좋은 걸 어떻게 라는 전치사하고 참 어울리면 좋을 제목을 갖고 있죠? 어울리면 좋을. 지금까지는 전치사가 싫은 걸 어떻게 했죠? 여러분, 어때요? 전치사는 싫은 걸 어떻게 했잖아요. 근데 우리 전치사 싫어하면 전치사도 우리 싫어하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치사 보고, 와, 되게 재밌다, 좋다. 그렇게 되면은 전치사랑 친해질 수 있겠죠? 예, 그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이번 장에서는 애니라는 엉뚱한 부모와 정말 즐겁게 생활하는 꼬마 조이에 대해 읽으면서 전치사에 대해 공부할 거예요. 엄마 캐서린이 그 부모가 되게 황당한데 이 황당한 육아에 대해 난감해해도 저거 좋다는데 어떡하겠어요? 하긴 아이들이 어른들 말대로만 행동한다면 세상에 창의력의 영역이 확 줄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특이하게 좋아하는 일들은 대체로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이가 헤쳐서 알고 싶어하는 세상을 빨리 끌어와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N과 조이가 천지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여기 살짝 저기 살짝 만지작거리며 남겨놓은 특이한 흔적들처럼 전치사들도 문장 곳곳에 모습을 드러내요. 애들이 방 어지러워 놓은 것처럼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막 쓰레기 취급을 했었는데 대체 이런 더 지저분한 것들이 여기 계속 있어 막 이러면서 갖다 쓸어버리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전치사들을 우리도 어린이의 눈으로 엉뚱하고 특이하고 창의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렇죠? 얘는 무슨 뜻일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예. 말을 들으면서 뜻이 뭔지를 생각을 안 한다는 거는 그 너무 큰 모욕이잖아요. 그쵸? 예. 일단은 얘는 무슨 뜻일까? 또 얘는 왜 여기 놓여 있을까? 얘는 누구랑 친하지? 등 흥미로운 장난감 보듯 전치사를 관찰하다 보면 각각의 뜻과 쓰임을 드러내며 우리랑 아주 친해지겠죠? 여러분? 그렇겠죠? 예. 자, 여러분, 호기심과 관심으로 반짝이는 눈망울 준비됐나요?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유닛 1 제목. 전치사의 기능과 의미. 전치사의 기능. 전치사는 뭐 하는 애예요? 자, 앞에 가서 보십시오. 챕터 1. 전치사, 뭐 하는 애라고요? 주어, 보어, 대상어가 아닌 명사를 소개하는 말. 이렇게 되어 있죠? 맞아요. 예. 되게 좋은 정의잖아요. 주어, 보어, 대상어가 아닌 명사를 소개하는 말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전체의 의미를 보겠어요. 그 다음에 유닛 2 제목 읽어보시면 공간감의 파생. 자, 그럼 공간감은 무슨 감으로 파생이 될까요? 공간감이 무슨 감으로? 전체 사는 공간만 얘기하지 않고 뭐또 얘기하잖아. 시간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서울 안에, 우리는 서울 안에 살죠. 그다음 우리는 2012년 안에서 공부를 해요. 맞죠? 그러면 그 안과 2012년 앞에 쓴 인과 서울 앞에 쓴 인은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3시간 안에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국말에서 그래요. 3시간 안에 돌아와라. 그 안하고, 그 다음에 방 안에 있다의 안.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3시간 안에 이렇게 얘기하면 3시간이라는 것을 공간화시켜가지고 3시간 안쪽에 오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방 안에서 찾아라 하는 안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또, 우리, 다른 분들도 그런 분이 있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 근처에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어떤 분은 어색하다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근처라는 건 굉장히 공간적인 용어예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근처에 만나자 그러면 근처라는 걸 알잖아요. 맞죠? 그쵸? 그거는 그 근처는 공간의 근처 똑같은데 시간에 적용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감이 시간으로 또는 추상적인 상황으로 파생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러니까 어디에서나 이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그 공간. 그래서 예를 들어 사람들이 뭐막 그런 걸 외우라 그러는 게 I paid in dollars 이렇게 하면서 화폐 앞에 인을 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건 좋긴 좋아요. 한국말로는 달러로 이렇게 말하는데 로가 인일 줄을 누가 알겠어요. 근데 로를 인으로 쓴다 그러면은 달러 앞에는 인이구나, 화폐 앞에는 인이구나. 왜? 왜를 얘기하자고요. 자, 우리가 돈을 낼때 달러 안에 있었어요. 달러라는 통화 단위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거래의 환경이 달러였잖아요. 인 다음에 나오는 건 환경이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 다음에 언어 앞에 인스라고 외우라, 외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화의 환경이 그 언어잖아요. 그렇죠? 예. 환경이, 인 다음에 나오는 건 환경, 우리를 둘러싼 것. 우리가 들어가는 손가락처럼, 우리가 들어가는 손가락이고, 그걸 둘러싼 게그 언어고, 그걸 둘러싼 게그 통화 단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을 쓰는 거죠. 알겠죠? 예? 오전에 내가 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오전이라는 환경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게 공간감의 파생이라는 제목이에요. 그 다음에 유닛3 여러분 제목 읽어보세요. 의미에 따라 앞에 명사, 형용사, 동사에 수반되는 전치사 이랬는데 여기서 수반되는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The key가 나오면은 뒤에 누가 수반된다고요? To. 그럼 걔네들 이렇게 연결시키자 이거죠. 그런데 the key 다음에 to가 나온다는 걸막 무지하게 열심히 외워야 돼요. 생각하면 알아요. 생각하면 의미에 따라 열쇠라는 게 뭐냐 가서 문 닫는 거니까 더키 다음에 투 나와야겠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참 생각해보면 좀 당황스러운 것이 be interested 다음에 in 그거 외우려고 되게 애썼어요. 아니 I'm interested in music 하면 거기 in 쓰는 거 너무 당연한 거지. 자기 관심이 있으니까 음악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Be satisfied 다음 with, be content with, 또 be familiar, familiar with, family니까 이렇게 거기에 그 말을 쓸 때는 뜻으로 이유가 있으니까 쓰지 뜻에 이유 없는데 그런 거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쓰겠어요? 말이 된다 안 된다? 뜻으로 이유가 없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뜻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걸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쓴다는 건 말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의미에 따라 명사, 형용사, 동사가 나오면 수반되는 말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우리 복습할 때 빼먹은 거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살짝 여러분들 앞에 보다 보니 그왜 A, 또 CCC, F, M, M 맞나? F 다음에 O, 아, G, 8개였는데? 오,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생각나세요? 전치사 붙이는 거. agree with 다음 apologize. 스펠링 이상한 것 같아요. apologize 그다음 for 그다음에 consist of concentrate 집중 딱 붙어서 해야 되잖아요. concentrate on 그다음 뭐더라? complain 불평해요 제가 무엇에 대해 이래야 되죠. 자 그럼 에 대해가 about 하면 어울리죠. 에 대해 하면 100% about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불평을 할 때는 여기 있다가 또 이리로 갔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about을 쓰는 게 어울리죠. 예. 그다음에 focus 그다음 on 그다음에 graduate from 그다음에 object 반대, 저기, 에, 반대. object to. 헷갈리면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 자, 동사의 의미에 따라 연결된 전치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의미에 따라 하니까 오래 지나갔다가도 생각이 나잖아요. 형용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럴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뜻을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것들을 뜻을 생각 안 하니까 되게 어렵게 우리가 해왔던 걸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지나고 나서 파워 그래머라는 데 들어가시면 거기서 그런 얘기를 더 많이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뜻으로 다 보이게 만드는 과정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어요. 이런 일은 처음 경험하셨음에 분명하죠. 예. 자, 옆으로 보죠. 전치사. 장소는 인원의 세계, 그다음에 위아래는 자, 위에 온, 그 다음에 위에 한참 이렇게 떠 있어요. 가로축으로 후, 위면, 가로로 이렇게 위면, over, 세로로 뚝 떨어져서 위면, above. 여기 적어주시고, 아래면 under, over의 반대말은 under예요. 아래는 막 디테일하게 많이 얘기하지 않아서, on, over, above하고 under 정도를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주변이라 그러면은, 이제 동그라미 그리는 거 단어 두 개, about이나 around. 그다음 옆이라 그러면 바로 옆이 by라든지 그다음에 분리 떨어지는 건 of가 떨어짐의 대표적인 것이고 그다음에 접근은 이제 쭉 선을 그리면 좋은데요. 제가 우리 학생 저 따라와 주세요. 비디오로. 자, 그럼 제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가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먼저 바라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저쪽으로 가려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전치사 뭐로? for. 그런 다음에 for로 시작을 해서 거기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면 도착하면 전치사가 뭐예요? to. 가니까 움직이는 선을 그리니까 여기서 바라볼 때는 전치사 for, 그 다음에 도착하면 to, 들어가면 into, 들어간 다음에 관통하면 through, 나오면 out of, 그 다음에 여기서 멀어지면 from. 그래서 쭉 다시 그려보세요. 맨 처음에 뭐였고 for, 그 다음 to, 들어오면 into, 그 다음에 관통. 여기 집이면 through, 그다음 문 밖으로 나오니까 out of, 여기서 멀어지면 from. 이 선을 쭉 그려보라고요. 그다음 이제 위로면 up, 아래로면 down 이럴 거고 진행이라는 건쭉 따라가는 건 along, 가로지르는 건 across, 십자가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부사로도 쓰인다 이렇게 말한 거는 하나만 기억해 보세요. 사람들이 come in 한국말로 come in 뜻, 들어와. 그쵸? 예, 우리나라 말에 들어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in은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다, 부사다. 부사, 안 썼잖아요.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얘를 부사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이 부사라는 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come in, 사실은 이제 이거 슬램 to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전치사로 할 때는. 지금 부사하면 생략이 된 건데, come into my room. 에서 이게 눈에 뻔히 보이는 거니까 날리고 커민이라고 한 거죠. 내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할 거를 내 방으로란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화라면은 내 방으로 들어와 이럴 거예요. 지금 뭐 보이는 사람이니까 come in 하면은 come into my room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지금 저기서 품사는 뭐고요? 커민의 인의 품사는 부사가 맞고요. 부사로서의 인과 전치사로서의 인은 뜻은 같다 다르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는 into 그 부분이 있긴 있지만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뭐 품사가 달라진다, 뜻이 달라지고 그런 건 없어요. 글자 똑같잖아요. 인이라는 글자. 그러니까 안으로라고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저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인이 전치사이기만 한건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알겠죠? 저번에 bring about이라는 거 아까 누군가 질문하시는데, bring about이 언제 나왔지? 아, 그 헬렌 켈러 얘기였나 봐요. bring about이 bring about something 하면은 이것을 주변으로 끌어온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로 하면 주변으로 끌어오니까 생산하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런 건꼭 외우셔야 돼요. bring about을 지금 내가 못 외우고 있다. 그런 분들은 외울 게 많은 겁니다. 많이 외우셔야 돼요, 꾸준히. 이거는 이제 공부, 시험 볼 사람들은, 시험 좀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합격권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거의 10명이 아는 표현입니다. 예, 그러면, bring about이 얘는 타동사고, 끌어오다면 얘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부사로 쓰였다고요, 주변에. 전치사가 아니에요. 제말 아시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about 전치사라고만 믿고 있으면, bring about의 대상이 이거고, about, 뭐, 얘에 관해서 끌어온다. 이렇게 엉뚱한 해석을 하게 된다고요. 얘를 끌어온다, 주변에.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 그 얘기를 하느라 그렇고, 추상적 의미, 명사, 형용사, 동사에 수반되는 것들 공부해서 많이 늘립시다. 예, 10분 있다가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